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대산 경제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합니다. 공부 많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직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공덕을 쌓는다. 두 번째, 저축을 한다. 세 번째, 실물 금은을 준비한다. 네 번째, 공부를 한다. 기술적 공부. 다섯 번째, 건강을 챙긴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적선지간은 필요약용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요앙이라. 1대 10의 법칙. 네,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선업을 베풀면 경사가 넘쳐나고 아무 생각 없이 불선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거거 중지하고 행행행리 각이라. 우리는 오직 행할 뿐이다. 상승 마인드, 하락 마인드.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영상 몇개안 됩니다. 예. 많이 공부하시고 캔들 공부, 파동 공부, 플러스 일목균형표 공부. 소녀소녀 가장, 학교 장학, 한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셔갖고요. 네, 문의하시면 되고, 여의치가 않으시면 밑에 세계 단체, 네, 194분. 네. 아무튼, 서프라이즈 합니다. 저 놀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내 뜻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네, 하시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7일 영상 부자 되는 법 2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칠판 경제님께서 실버 열차 출발하는가? 전 팔라디움까지는 알았는데 로디움까지 말씀을 하셔갖고 네. 무슨 말씀이시냐면 팔라디움하고 로디움 그 가격이 있는데 생산량이 적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력들이 어떻게 가격을 조작을 하는지 네. 여러분들이 그거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연준은 아니고요. CCC 여기 보면 회사채 CCC, 예. 하이일드, 하이리스크. 지금 여기 언제 5월 19일 상황입니다. 네, 5월 19일 상황이니까 엊그제죠. 네, 엊그제. 그래서 지금 제가 최대한 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요 구간입니다. 10. 일단 10을 먼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 구간 있죠. 20 구간. 20 구간이 왜 의미가 있느냐? 네. 일단 19가부터 먼저 보면, 그때 리먼 사태 때 보면, 여기, 네, 19관을 돌파하고 나서, 네, 살짝 눌리고, 여기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3, 4개월. 그러고 나서 폭등하고, 네, 20을 돌파하는. 네. 이때도 리세션이 있었는데, 예, 20 구간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유럽발, 위기였는데, 그때도 이제 20까지 갔다가,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네, 20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얼마냐면, 17.47. 그래서, 요 구간, 요 구간을 잘 보시는데, 지금 10을 넘고, 한 3, 4개월 늘렸다가, 네, 다시 폭등하는. 네,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서, 네,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수평으로 있다가 지금 눌리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 20을 돌파하고 그래서 요거를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회사채에서 문제가 터지면 좀 상당한,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보여드리는데, 다른 등급 회사채는 그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많이 내려, 이 정도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에서 정크본드까지 산다는데, 그 정크본드는 BBB 투자 적격에서 최근에 투자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입니다. 자, 그 회사채만 사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무제한 공급하겠다. 그거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무슨 쌈짓돈 꺼내듯이 그렇게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상황을 좀 보시면 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 들어오다가 요 부분부터 지금 다시 팔고 있고 지금 조금 늘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채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다. 이 기세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요거는 연준 금리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6월 달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7월 달부터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2.1에서 2.2.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여기는 5.8에서 2.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마이너스 금리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배팅을 이쪽에 한 거죠. 그다음에 11월 달도 보면 여기 5.8에서 2.2였는데 7.7에서 다시 2.2로. 이게 선물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쪽도 상당히 낮아졌죠. 11.1%에서 여기 전주에 보시면 17.9%였습니다. 상당히 높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에서 다시 9.8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뭐 취할지 안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요거는 은차트입니다. 아까 칠판 경제님이, 자, 은열차는 출발하는가? 그러면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세력이 JP 모건인 거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3월 중순경, 3월 19일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 설명하기 전에 설문조사 하나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된다. 1번. 두 번째, 제 영상이 한 개도 도움이 안 된다. 2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 갖고요.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 제 영상 제작에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은 같은 경우는 열차는 벌써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서서히, 열차 출발할 때 처음부터 100km로 못 가지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하나, 자, 둘,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3파 제가 목표치 19달러 48센트. 이거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를 보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시작할 겁니다. 18달러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세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이 만약에 폭등을 하면 그 칠판 경제님이 설명하신 그 팔라디움하고 로듐
보시면 세력들이 얼만큼 네 물량이 작으니까 엄청나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월봉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신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오르고 살짝 조정 주고 또 급격하게 오르고 그러면 3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3파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조정을 줬다가 또 이제 5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의 파동에 대한 또 조정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올라가는 건 길고 조정은 짧고 이게 전형적인 상승파동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3파가 진행 중인 걸 보시고 19달러 찍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은 쪽에 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 ETF나 선물 쪽에 하면은 여기 1파 고점을 돌파하는 요 시기, 요때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노린다. 어느 때? 네. 증시가 조정이 이렇게 깊게 일어난 후에 지금 거의 이런 상태죠? 지금 이제 반등을 줬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자, 지금 현재 이제 선물 상황, 아직 이제 선물이 이제 시작을 하려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좀 보시면, 요거는 러셀 2000입니다, 여러분들. 러셀 2000 스몰 캡. 요 지수를 보시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아실 수가 있다. 지금 여기가, 파동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죠. A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비파라고 보면 좀더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돌렸다. 고점으로부터. 그러면 현재 스몰 캡, 그러니까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건데요. 좀 약하죠? 보시면 50% 정도밖에 안 돌렸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죠. 고점에 대해서 요 부분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보다도 약하다. 스몰캡.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어떤 심리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우존스 다우존스 선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A파 자그 다음에 B파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어제 끝난 상황을 봐도, 여기 고점을 못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 음봉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또는 61.8%까지 갈수 있다. 그러면, 다우존스 30이면 그래도 이 굴뚝 산업 쪽에서 대표적인 30개 종목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50%를 좀 넘고, 61.8% 밑에.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네, 그쪽 기업들에 대한 평가니까요. 네, 선물 상황에서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S&P 500.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자 A파, B파 이렇게 갔죠. 그런데 여기 S&P 500 종목에는 FANG이 있죠. FANG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FANG하고 빵이 아마 한25% 정도 될 겁니다. 구성 비율이. 그래서 굴뚝과 첨단이 결합되어 있는 S&P 500. 그래서 어제 살짝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A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파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61.8%. 정석을 나타낸다. 보통. 우리가 보통 정석 그러면 61.8%를 돌리고 조정을 주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줬 그러니까 상승 자 하락 A파 B파 자 C파 그러면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예, 대단하죠?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첨단 애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팡, 다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100 선물. 대단하죠? 좀 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좀 이해하십시오. 네. A파, B파. 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예, 지그재그.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지그재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거의 A파. 자, 그러면 이제 B파 진행 중인데요. 워낙 세서, 그러면 거의 이제 고점 부분에 와 있죠. 네.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네, 플랫,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랫은 예, 평평하다. 예, 거의 예, 고점 부근에 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네, 앞에 그, 세계 지수보다 센 이유가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말 그대로 세력들이, 여기만 돈을, 붓습니다. 여기만. 여기만. 팡에다만. 네. 그래서, 지금 플랫으로 될지, 지금, 비파가 이제 플랫으로 여기서 끝날지, 여기 근처에서, 아니면, 오버슈팅해서 불규칙으로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네. 자, 앞에 세 지수는 지그재그를 그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나스닥 100 선물은 플랫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팡의 어떤 왜곡된 왜곡이 아니라 이제 돈이 글로 몰리는 거니까요. 예, 불규칙으로도 갈수 있다. 네,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불규칙으로 갔을 때 네, 문제가 됩니다. 왜? 더 간다. 네,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더갈줄 알고 여기서 삽니다. 네, 이 부근에서 네, 삽니다. 많이 삽니다. 그런데 갔다가 최대한 갈수 있는 게 138.2%. 그러니까 여기서 한좀한 이만큼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고점에서. 네. 그러면 이 정도로 가게 되면 네,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아, 이제 확실하게 다시 네, 상승으로 간다. 간다. 네. 확실히 상승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불규칙 파동이라는 거는, 네, 이거 잘못 걸리면, 네, 패가 망신합니다. 지금, 우리 코스닥도,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그재그 패턴인데, 워낙 이제 기세가 세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네, 하나도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38.2%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시장이 살짝 맛이 간 거고, 거기다가 사람들 심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상승으로 더. 지금도 이런 상승을 보고 계속 상승을 외친다. 결국엔 패가 망신한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취하시면 뭐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확증 편향이니 뭐 저는 파동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은 상승이죠. 러셀 2000 네, 50%밖에 안 돌렸죠. 그래서 지수를 여러 가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얘는 다우지수 네, 61.8%도 못 갔습니다. 네, S&P 500 61.8% 부근에서 네,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만 네, 돈이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네 가지를 다 비교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캔들 장대 양봉까지 섰습니다. 네,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갭 구간은 돌파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음봉입니다.
결국엔 여기 고점인데, 여기. 예. 여기까지 해서 플랫으로 가서 멈추고 내려올 건가? 아니면 돌파하고 내려올 건가? 네.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패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SOX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 닷컴 버블 당시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지금 아래 그림자들, 아래 그림자들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고점 이후에 다음 달 보세요. 완전히 무슨 뭐 널뛰기 하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요게 이제 한 14% 지금 내려온 겁니다. 종가상으로. 그 다음에 자 아래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발해 갖고 또 여기까지 왔죠.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그래서 윗그림자 나오고 종가가 여기에 얼마 상승했냐면 14%. 여기 14% 14%. 자 널뛰기 한 겁니다. 지금 무려 4개월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러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이 어떻게 드세요? 더 갈 거라고 보이시죠? 예, 제가 봐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달 상황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널뛰었습니다. 또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 개월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가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보십시오. 14% 내렸다가 14% 올랐다가 14% 또 내렸다가 여기 네 16% 올랐다가 완전히 여기서 녹는 겁니다. 계좌가 네.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팔고 네 아시겠죠? 더 갈 줄 알고 또 여기서 또 중간쯤 샀다가 또 내리니까 또 저점에서 팔고 예, 또 올라가는 것 같아서 또 여기서 또 샀다가 네 어떻게 합니까? 폭락. 그래서 무려 7개월을 이렇게 하다가 네, 26% 짱대 음봉에 폭락을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밑에 지표를 보십시오. 네, 오실레이터. 아, 이때가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때죠. 이때. 요때, 예, 요때, 아래 그림자 심하게 생긴 요때,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지표가 죽습니다. 네. 그때, 요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팁 하나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계좌가 높고, 네, 깡통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데도, 지금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닷컴 버블 때. 어제도 제가 코스닥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도그본들이 많은데, 예. 네. 그래서, 도그보이스 자꾸 그렇게 하면 본인들만, 네,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 얼마냐면, 네, 조금 조정을 줬죠. 근데 여기서는, 네. 고점을 찍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마이너스 11%. 여기 얼마요? 마이너스 플러스 14%. 네. 지금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자 플러스 6%. 네. 지금 몇 개월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까 지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떴죠. 요때. 언제냐면 2월 달입니다. 요거죠. 네, 그때 이때 매도가 나갑니다. 지금 상승이 들어오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네,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네. 아시겠죠?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가 고점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그리고
큰 다이버전스. 예. 얘는 수평인데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 조만간 개폭락이 될 것이다. 왜요? 예. 지금 이거는 페이크다. 세력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 밑에서 물량을 잡은 예, 이 부근에서 물량을 잡은 세력들은 그 거대한 물량을 털려면 이거를 여기서 자꾸 해야 돼요. 몇 개월, 수개월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리가 끝나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보십시오. 네,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 패턴은 뭐 너무 말씀 많이 말씀드려갖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갭, 갭 구간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이제 진행 중인데 끝나봐야 알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스윙 개념으로 투자했다면 살짝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하네요. 그죠? 얘가. 그래서 고점으로 저 A파, 자, 그 다음에 현재 B파 진행 중. 네. 그래서 지금 갭에 저항을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음봉은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네. 올라섰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뭐가 남아있다? 여기 갭 구간입니다. 갭 구간. 자, 이 갭 구간을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면 여기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요게 이제 여기서 보통 갭에서는 여러분 그 공식 하나 알아두십시오. 3일 정도 이 갭을 돌파 못하면요 다시 내려옵니다. 네, 3일. 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초가 되겠네요. 다음 주 초. 다음 주 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하고 이 반도체 지수를 보면 더 갈 것 같은, 왜냐하면 지금 되돌림 비율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 78.8%를 넘고 거의 플랫 형태로, 이렇게 플랫 형태로 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네, 투자자들이 헷갈려 한다. 왜요? 세력들은 팔아먹어야 돼서. 아까 나스닥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털려면요.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다 털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팔아먹으려면.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 1929년 상황인데요. 제가 좀 요쪽을 좀 늘려서,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아까 다우지수 한 50% 정도 돌렸죠. 여기 보시면. 50%. 그래서, A파, B파 50% 돌리고 나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상승은 엄청나다. 상승은 엄청나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파동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금 이런 폭락 후에 이런 대폭등이 있었죠. 이거 보십시오. 이쪽에 네, 엄청나죠? 네, 이런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네. 카운트를 해봤더니 이래요. 네, 여기가 3파고요. 네, 여기가 4파고 여기가 5파입니다. 5파 끝.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그 차트로 안 해서 그런데 여기가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네, 4파, 예, 그 다음에 5파. 그러면 예, 현재 얘가 제가 걱정이 그냥 A파, B파 하고 그냥 C파로 내려오면 되는데, 네, A파 중에서도 A의 1파, 그 다음에 예, A에서도 1, 2, 3, 4, 5가 있으니까요. A의 1파, 그 다음에 A의 2파, 이렇게 이거 아니냐. 예, 그럼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그널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를 피보나치를 한번 되돌려 봤더니요, 한 만 정도 됩니다. 만선 정도. 네. 그래서, 기간은 앞에 그, 1929년 상황을 봤을 때, 예, 저는 한 2022년 내년 후년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가. 지금 그래서 미국 정책 당국의 어떤 그 스탠스가 돈을 쏟아붓겠다. 자, 여러분, 빚은 계속 지면 나중에 그게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엄청나게 짐 정도가 아니라, 네, 그 빚더미에 압사합니다. 압사. 눌려 죽습니다. 예.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는 데가 소위 말하는 그 똑똑하다는 애들이 있는 미 연준과 미 정책 당국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대가리에 똥만 들고, 예, 아무 생각이 없는, 서민을 위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놈들은 좀 천벌을 좀 받을 겁니다. 네. 네, 서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제 채널은 위기 대비, 네, 공부, 네,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설문 말씀을 드린 거, 네,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갖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예, 공덕을 많이 쌓으셔서, 예, 모든 일이 만사 여의 원만, 예, 형통하시길 축원드리면서, 예, 대사는, 예, 오전 브리핑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예,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